또. 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 S8 플러스 울트라 모델과 함께 사용하시면요,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필수 어플 몇 가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원엔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갤럭시 탭에서 사용하면요,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1순위로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원엔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설치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용 안함에서 사용함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파란색 투명바가 생성이 되면서 다양한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우선 왼쪽 핸들에서 짧은 제스처,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 오른쪽 직선 방향에서는 웹브라우저 앞으로 가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긴 제스처에서도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 오른쪽 직선 방향은 화면 캡처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핸들에서도 짧은 제스처, 대각선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 왼쪽 직선 방향은 뒤로 가기 버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긴 제스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사용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사용 안함, 왼쪽 직선 방향은 작업 전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 오른쪽에 있는 엣지 패널과 터치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오작동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터치 영역에서 위치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면 엣지 패널과 겹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제스처 인식에서 어떤 불편함이 발생이 된다면 중간 정도에 있는 제스처 설정에서 짧은 제스처와 긴 제스처의 인식 거리를 변경하시면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을 사용하다 보면 멀티 윈도우 화면을 통해서 영상 시청과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 상태에서는 하나의 영상만 재생이 가능하고요,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멀티 사운드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앱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클릭을 해서 모든 앱을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동시에 재생이 불가능했던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락은 구글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치까지 하셨다면 어플을 실행을 해서 본격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 화면을 커스텀 할 수 있는 홈업이라는 어플을 선택을 해서 설치하고 실행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사용 중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홈 화면을 선택을 하면 홈 화면 배열과 함께 앱스 화면 배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설정에 있는 홈 화면에서도 홈 화면 배열과 앱스 화면 배열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앱스 화면 배열의 경우 6 곱하기 5, 8 곱하기 5, 10 곱하기 5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반면에 홈업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열이 좋다면 홈업은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페이지 반복의 경우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페이지 반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홈 화면이든 앱스 화면이든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동을 했을 때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이동했던 페이지만큼 다시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 반면에 페이지 반복을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 첫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갤럭시 탭에서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갤럭시 탭에서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톡이 도착이 됐을 때 아이폰처럼 잠금 화면에서 수신된 메시지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수신된 메시지 한 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국락에서 노티스타를 사용하면요, 이러한 불편함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락에서 노티스타를 다운받고 설치하신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노티스타 동작시키기 메뉴를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잠금 화면에서 사용하기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잠금 화면의 시작 아이콘 설정에서 노티스타의 아이콘 색상 및 투명도 등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만 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잠금 화면에서 반투명 화살표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살짝 밀어 올리면 카카오톡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면서 가장 최근에 도착한 한 개의 메시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신된 모든 메시지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잠금 화면을 사용자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 락스타인데요, 선택을 하시고 추가 설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락스타를 실행해서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권한 허용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상단에 있는 사용 안함을 클릭해서 사용 중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편집하기를 클릭하면 맨 하단에 배치하기, 배경화면, 시계, 아이템 이렇게 네 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배치하기는 말 그대로 잠금 화면의 구성을 사용자에 맞게 원하는 위치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의 경우도 다양한 화면을 선택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시계에서는 잠금 화면에서 표시되는 시계 스타일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에서는 위젯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 저장 버튼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잠금 화면을 쉽게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락스타가 잠금 화면 설정이었다면 퀵스타의 경우는요 상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까지 하셨다면 어플을 실행을 해서 해제를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콘 표시에서는 상단 아이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게 되면 상단에 와이파이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빠른 설정 배열 보기를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상단 바를 완전히 내려서 오른쪽 상단 점색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버튼 배열을 선택을 하시면 넓게, 중간, 좁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좁기를 선택을 하면 한 번에 더 많은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군락에서 마지막 설정은 멀티스타인데요, 동일하게 설치까지 하신 다음에 멀티스타를 실행하면 여러 개의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특별히 위에서 두 번째 삼성 덱스를 선택하면 덱스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능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웬만하면 덱스 화면을 돌려드림을 사용하면 덱스 모드의 홈 화면 자체는 회전이 안 되지만 덱스 모드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전체 화면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회전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멀티스타로 나와서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 멀티 포커스는 모두 사용함으로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에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선택하면 멀티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분할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 반면에 팝업 화면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멀티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어플은 굿 가디언스인데요, 갤럭시 탭을 최적화 시켜주는 어플입니다. 물론 기본 설정에서도 최적화 작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굿 가디언스에서 사용하게 될 갤럭시 어플 부스터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모든 어플을 시스템에 최적화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굿 가디언스를 설치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굿 가디언스 에이전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어플 부스터 역시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치까지 하신 다음에 갤럭시의 부스터를 실행하면 현재 최적화를 해야 되는 앱이 몇 개인지, 그리고 성능 향상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최적화 작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금 최적화 버튼을 클릭하면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적화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앱 최적화 작업을 하면 속도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8, S8 플러스 울트라 모델과 함께 사용하면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필수 어플 몇 가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